다독이면서 예. 네, 좀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또 화성입니다. 맞습니다. 화성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오늘 경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클 깊었죠. 네.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네, 왔는데요. 슛골! 골! 들어갑니다. 전반 10분 넘어서 2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갑니다. 네, 시흥이 새로 영입한 유영규 선수. 유영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네, 지난 경기에서 유동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잖아요. 예. 네, 시흥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보강을 좀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지금 두 선수 벌써 한 골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이 지금 이창훈 선수가 예. 네, 훈련소에 가면서 예. 네,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공백을 지금 새로 신입생들이 완전히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적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흥 시민축구단. 저 선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장신의 공격수고 예. 또 이 활동량도 꽤 많은 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골도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오른발! 네, 왔는데요! 네! 세컨볼! 슛골! 들어갑니다! 네, 유영규 선수 방금 칭찬한 게 무색할 좀 다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저 선수 오늘 컨디션 굉장한데요? 말씀 드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또 골을 넣을 줄 몰랐는데. 네. 또 유영규 선수였죠? 네, 유영규 선수는 뭐 칭찬을 예. 들었나요? 정말. 네, 이걸 또 바로 네. 골로 연결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30분도 되지 않아 3대0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영규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오늘 지금 축구를 넣으면서 소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성주 선수가 크로스 앞서 올린 것으로 보였는데 예. 네, 그거를 받아두고 슈팅까지 예. 연결한 게 처음에는 이제 선방에 막혔어요. 예. 세컨드 볼을 예. 다시 한번 또 집중력 있게 제자 차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오른발로 멀리 보라봤습니다. 네.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낮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 낮게 연결. 네, 왔는데요. 슛! 들어갔습니다. 골 들어갑니다. 네, 지금 컴백 패스 완벽하게 들어왔고 예. 또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예. 시흥은 예. 네, 후반 지금 경기 시작한 지 57분 예. 이제 지났거든요. 예. 네, 지금 오성진 선수로 보이는데 예. 4점 차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4대0으로 먼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시흥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오성진 선수가 지금 전반전에는 또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예. 네, 지금 직접 골망까지 흔드는 예. 그런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맑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박승수 감독과 포옹도 하고 예. 네, 지금